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춘천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원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원주 118번 환자는 30대 남성으로 앞서 확진된 여성과 두 아이의 가족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강원도의 누적 확진자는 213명으로 이 가운데 50명이 입원 격리된 상태입니다. 최근 신규 환자 발생이 주춤해져 자가 격리 중인 확진자의 접촉자는 250명으로 줄었고 도내 사용 가능 음압 병상도 100개 이상으로 여유가 생겼습니다.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소방과 경찰이 수색 작업에서 철수했습니다. 강원 소방과 경찰은 지난 6일 이후 인력 동원 수색을 중단하고 수색 지원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규모 인력 동원이 어렵고 장기간 수색으로 기본 업무 추진에 지장을 우려해 철수가 결정됐습니다. 다만 춘천시는 남은 실종자 1명을 찾기 위한 수색 활동을 이달 말까지 이어갈 예정입니다. 집중호우와 태풍 영향으로 무너진 토사를 제거하다 미확인 폭발물이 폭발해 육군 하사 1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아침 8시 10분쯤 인제군 서화면에 위치한 육군 모부대 관측소 인근에서 철책 남쪽 무너진 토사를 부대원들이 제거하다 확인되지 않은 폭발물이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해당 부대 소속 하사 1명이 발목과 다리를 크게 다쳐 수도통합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육군은 환자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며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상적인 등교 수업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이르면 추석 전에 1인당 3만 원의 교육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강원도의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교육재난지원금 46억 원을 포함한 강원도교육청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교육재난지원금 예산이 통과됨으로써 이달 내로 도내 각급 학교 학생 15만 2천여 명에게 3만 원씩의 강원사랑 상품권이나 지역사랑 상품권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강원본부는 오늘 도청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정규직이 많고 저임금에 시달리는 서비스 노동자들이 코로나19에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과 후 강사의 경우 6개월째 수입이 없다며 재난지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예산지원 등을 강원도와 교육당국에 요구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어르신들의 방문 요양 서비스 중단 요청이 늘어나면서 요양보호사 등 필수 돌봄 노동자들도 일자리를 잃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으로 예방적 차원에서 사육돼지를 수매, 도태시킨 도내 양돈농가가 다시 돼지를 키울 수 있게 됐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기 지역의 사육돼지 살처분 농장과 강원 지역 수매농장 등 모두 261개 농가에 대해 돼지를 다시 들이는 재입식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사육돼지 감염이 일어나지 않은 도내에서는 예방 차원에서 사육돼지를 수매 또는 도태시켜 축사를 비운 15개 농가가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2022 강원 세계 산림 엑스포를 앞두고 강원도와 산림청이 오늘 도청에서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행사 타당성 조사와 기본 실시 설계 수립, 산림 분야 국제 협약과 국가 초청, 국제 회의 유치 등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2022 강원 세계 산림 엑스포는 산림과 평화 콘텐츠를 접목해 미래 산림 비전 제시와 국내 임산업의 전략적 육성 등을 통한 국제 행사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목민관 클럽 창립 10주년 기념 국제 포럼이 오늘 열렸습니다. 지방분권과 혁신을 위해 열린 이번 국제 포럼에서 허필홍 홍천 군수는 자치와 혁신, 변화하는 홍천이란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는 전국 자치단체장 20여 명이 참가해 지역발전 대안을 논의했습니다. 2020 한국현대조각 초대전이 오늘 개막해 10월 18일까지 춘천 MBC 호반광장에서 열립니다.
올해 34회째를 맞게 되는 춘천 MBC 한국현대조각 초대전은 자연과 인간과 조각의 만남이라는 부제로 국내 중견 작가들의 작품 69점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조각전은 한층 다양해진 재료를 사용한 개성 넘치는 작품들이 다수 출품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관람객들의 마스크 쓰기와 2m 이상 거리두기가 권장되며 단체 관람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김유정 문학촌 발전 추진위원회는 2007년 제정된 김유정 문학상이 김유정 문학상 운영위원회를 김유정 문학촌에 둔다는 운영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격도 없는 김유정 기념사업회에서 임의로 선정 발표했다며 비판했습니다. 문학촌 발전위는 김유정 기념사업회는 2010년 이후 수탁단체로서 김유정 문학상을 주최해왔지만 지난해를 끝으로 수탁 운영이 종료돼 김유정 문학상과 관련해 어떤 자격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기념사업회가 춘천시가 문학상을 빼앗아갔다며 여론을 호도하며 문학상을 일방 발표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지금까지 춘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